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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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티입니다. 더 콰이트입니다. 기리보입니다. 재밌었던 장면이요? 시청자 관점에서 보면 체육관이 재밌죠. 더 재밌는데. 저희한테 많은 영감을 주잖아요. 하리우드사 This my Pikachu. 미야 미야 미야. 예. 저한테 이렇게 침 튀기는 랩을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은 좀 기억에 남아요. 차가웠어요.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만 보기 아깝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체육관 예선을 다시 하면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해외에서 뭐 외국 참가자 뵙고 뭐 그랬었잖아요. 하실 거예요? 해외에서? 얼마 전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K-POP 말고 K-힙합 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느 파티에서 박재범 형님 몸매를 다 떼창을 하는 거예요. 외국도 그렇고요. 힙합이 듣기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는 게 그게 좀 전체적인 힙합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맞긴 한데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논쟁들이 많았잖아요. 왜 랩을 안 하냐. 정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랩이 더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죠. 옛날 쇼미더머니의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걸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제가 원부터 이렇게 봤을 때 랩하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유행이 그쪽을 따라갔거든요. 요즘은 또 이제 다르더라고요. 카오릭스타 밤하늘의 펄. 이제는 좀 더 고막을 사로잡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저는 뭐 노래를 많이 하고 멜로디 없는 랩의 비중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다 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힙합이란 장르가 여러 가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미더머니 10일은 좀 다양한 음악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쇼가 됐으면 좋겠네요. 뭐든지 그냥 잘하면 좋다. 지원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있다면 Right now. 쇼미더머니 11 프로듀서요? 전가요? 저예요? 어? 기리보이 쇼미 나가니?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얘기가? 저는 올해 안방에서 볼 것 같은데 제가 과연 이번 쇼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방송으로 확인하시죠.